이스라엘이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하마스의 항복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힘으론 안 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휴전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에 대한 전망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130여 명 가운데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은 현재 117명의 생존자와 시신 29를 포함해 인질 137명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신 중에는 지난 8일 이스라엘군의 구출작전 도중 사망한 사하르 바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 said that we are facing a severe risk of collapse of the humanitarian system. The situation is fast deteriorating into a catastrophe with potentially irreversible implications for Palestinians. 인질을 포함한 민간인 피해가 재앙적 수준에 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하마스의 항복을 압박했습니다. הם מניחים את נשקם, הם מוסרים את עצמם לידי לוחמינו הגיבורים. זה ייקח עוד זמן. המלחמה בעיצומה, אבל זה תחילת הסוף של חמאס. 반면 하마스는 조건부 교환 협상 없이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인질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중재해온 카타르는 이스라엘군의 지속적인 폭격이 휴전 재개 협상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Those who have been released through negotiations, they were not released because of the military campaign. We are going to continue. We are committed to have all the hostages being released.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를 박멸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강경 입장에 미국이 사실상 동조하는 모양새여서 휴전 협상에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